피츠버그 파이러츠의 한국인 선수 강정호가 재활 후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선 결승 2루타와 시즌 4호포까지 쏘아올리며 2대1의 팀 승리를 이끄는 원맨쇼까지 벌였습니다. 윈TV가 강정호의 활약상과 어제 경기 단독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정 기자입니다. 1년 전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강정호는 시카고에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관절염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출전 기회에 대한 그의 간절함은 부단한 담금질로 이어졌고 결국 빛났습니다. 지난해 말루포를 포함한 15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신인상을 거머쥐며 팀 내 가장 중요한 장타자는 물론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유력 타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코글란의 과격한 슬라이딩으로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불운의 부상을 딛고 232일 만에 돌아온 강정호는 지난 7일 복귀 첫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치며 화려한 복귀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시즌 3호 홈런을 때리며 장타력을 뽐냈습니다. 어제 오후 시카고 리그리 필드 컵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 경기 2시간 전 윈TV는 필드에서 강정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재활 중 시합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다렸다는 강정호. 데뷔 2년 차의 마음가짐과 올해 목표를 말합니다. 올 시즌은 일단 재활하면서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시합을 뛰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작년과 똑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안주하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부상 안 당하고 정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팀이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수가 많아진 다른 팀 한국인 선수와의 경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더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잘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남미에도 선수들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좀 한국 선수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현수랑 현진이는 친구고 병호 형은 같은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다 친하죠. 글쎄 아직 같이 맞대결을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래도 팬들인 것 같아요. 팬들이 이런 제가 잘했으나 못했을 때 항상 응원해주고 이런 환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후 열린 파이러츠와 컵스의 3차전. 강정호는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타선의 침묵으로 지루했던 0대0의 균형을 깬 선수가 바로 강정호. 7회 초 2사 2루에서 직구를 때려 중간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경기의 결승타입니다. 그리고 9회 초 컵스의 마무리 투수 헥터 론돈의 슬라이더로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몸쪽 직구를 때려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강정호는 복귀 후 8경기 만에 네 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실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계속 슬라이더 가다가 마지막에 직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좀 안 놓쳤던 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강정호의 활약과 득점으로 파이러츠는 컵스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일단 게리 콜이 나와서 잘 던졌고 저도 잘했지만 일단 팀 선수들이 좀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연패를 끊고 시카고 컵스라가 또 잘하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패를 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장에선 강정호를 응원하러 온 팬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대한 남아로서 강정호 믿었던 거 의심치 않고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로 너무 잘하고 네. 멋있어요. 저희 와가지고 홈런 친 거 보고 안타 친 거 보고 강정호 선수 화이팅 외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I think he's really good and he hits a lot. We hope that he leads us to the World Series and that we get past the wild card game and he just takes us all the way this year. Go Jung Ho! 강정호 화이팅!
시카고에서의 마지막 날에 좋은 경기를 펼친 강정호.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네, 이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고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었던 출전 기회 속에도, 또 불운의 부상 속에서도 강정호는 간절함 가운데 초심을 지키며 묵묵하게 담금질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활약은 메이저리그의 그라운드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박원정입니다.